그래서 지금 시누이도 근처에 살고 시누이도 이쪽으로 있어. 그래서 개 맡길 때 맞아. 우린 진짜 개 키우겠네. 내 생각엔 못 키울 것 같아. 나는 키우면 좋은데 자기가 좀 힘들긴 할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트런입니다. 오늘은 5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은 조금 평지 말고 언덕 위주로 좀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 달리던 언덕 훈련 코스, 그리고 가림산 둘레길 쪽에 있는 언덕 코스, 이렇게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힘들다. 아, 이제는 내려가서 가림산 언덕 발음도 안 되네. 이제 내려가서 가림산 언덕 코스로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 새로운 길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길 잊어버린 것 같은데. 아, 여기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야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저쪽 길로 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 반대쪽 길 아파트 둘러서 왔습니다. 다시 출발. 자, 이제 본격적인 언덕이 시작됩니다. 저기 끝까지예요. 자, 렛츠고. 좀만 더, 좀만 더. 아이고, 이제 내리막입니다. 아유, 살 것 같다. 아, 이제 진짜 초록초록합니다. 진짜 예쁩니다. 이제 아침 달리기에 정말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안 가봤던 산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자, 약간 러닝화가 산길용은 아니긴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완전 등산로인데? 가도 되나 이거? 지금 다리기 하면서 가도 되나? 좀 빡센 트레일러닝 한다 생각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더풀 내 제대로 하네 오늘. 아이고, 아이고, 조만다 조만다. 아이고, 아 등산길인데 이거. 아이 힘들다. 그래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니 뭐 이왕 온 거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근데 뛰어서 못 가겠어요 지금. 계속 오르막이야. 위로 위로 위로. 나름 여기가 꼭대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내려가면 어디로 가지 이제? 내려가는 길이 있나? 정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가볼게요. 잠시 내리막길. 그러면 다시 바로 오르막. 아 여기가 정상인가 보네. 아직 정상이 아니었군요. 으쌰 으쌰. 아 힘들다. 아 여기가 정상인 듯.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여기구나. 다 왔습니다. 야 이거 벌이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벌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요. 저 벌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내려가겠습니다. 평소 가던 코스에서 가끔 이렇게 새로운 곳 한 곳만 딱 길로 들을까 봐도 뭔가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이 동네에 굉장히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던 길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뻐요 이렇게 보니까 꽤. 한번 사사 뛰어서 가볼게요. 이제 트레일러닝 한다고 치고. 미끄럽던데 솔잎이 아직 남아있어서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신발이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슈즈예요. 스케쳐스 고런 라이드인데 이거는 로드용이거든요. 사실 여기서는 이런 거 신고 달리면 안 되는데 가볍게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기분만 내게. 어디 어디 어디? 자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산길을 달리실 때는 아마 좀 굉장히 신경 쓰인 것 중에 하나가 거미줄일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그 거미줄이 얼굴이나 팔에 막 이런 데 닿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그나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모자를 쓰시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얼굴에 닿으면 진짜 기분이 좀 꺼림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이 있는 모자를 쓰시고 지나가실 때는 약간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고 가시게 되면 거미줄이 그나마 여기에 걸려요. 그러면은 좀 덜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힘드니까 고개 들고 이렇게 달리다가 거미줄이 막 눈에 걸리고 막 얼굴에 걸려가지고 막 깍깍 했던 적이 있거든요. 모자는 이제 꼭 쓰시고 달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래도 여름이니까 필요하기도 하죠. 네, 저는 방금 산 정상 찍고요. 이제는 아까 왔던 길을 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완만하게 경사가 꽤 길게 있거든요. 그쪽도 한번 훈련 삼아서 달려보겠습니다. 오르막 계속. 와, 진짜 힘들다, 이게. 아, 와. 이제 평지입니다. 좋은 숨을 골랐으니까 다시. 아직은 만만한 경사가 조금 있네요. 계속. 아직 오르막 계속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리막입니다. 조심해서 내려갈게요. 너무 빨리 내려가면 부상당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왜 이렇게 많아?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저기 앞에 건너목까지만 달려서 갑시다. 건너목까지만, 건너목까지. 건너목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계속 가자. 얘는 모르겠다. 이제 내리막입니다. 이제 좀 쉬자. 자, 오늘은 스타벅스로 갑니다.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민트 차를 하나 추천해 주시면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래 진작에 먹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서 못 먹다가 오늘 이제 들어가는 길에 사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벅스로 갑니다. 아이스 유자 민트티 그란데 사이즈라네. 시고 왔어요. 아니, 테이크아웃이요. 한 잔만 드시고요. 네. 저기 찍어주세요. 아이스 유자 민트티입니다.